세상입니다. 맞죠? 맞죠? 저희는 지금 평창동 한 바퀴 둘러보러 왔습니다. 근데 여기 이렇게 언덕인지 몰랐네, 진짜. 그래서 좀 마포가 다니네. 아, 진짜 이런 거 탔어야 됐나? 힘들다. 저희는 삼세형 미술관에 갑니다. 삼세형 미술관에 보고 싶은 전시가 있어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정지 씨가 자꾸 공연 티켓을 준비했다 그래서. 근데 옛날에 평창동 그러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 있죠? 부자집. 그 만화님 이런 거? 산. 평창동이 예전에 갤러리들이 좀 많아서 유명했었는데 저도 한 십몇 년 만에 와봤습니다. 연예인들이 사는 그런 데인가? 근데 연예인들 다 성수동으로 가서 한남 막 한남더힐 뭐 이런 데로 가고. 아니 있을 수도 있어 아직. 아직?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좋은 집 구경 왔어. 아닌데. 와 진짜 앞에 산 봐. 그러니까 멋지네. 저거야 저 웨이백홈 저 전시 보고 싶어서. 어? 아니 보니까 좀. 그러네. 갤러리보다 한현이 좋네. 삼세영 예쁘잖아. 이렇게 갤러리네. 작은 갤러리 가봅시다. 가보자. 오빠 근데 아직 오늘 일정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치면 어떡해. 오픈 좋다. 그치. 근데 괜히 손이 볼 수가 있어. 눈 꼭 닫아주세요. 근데 그림체가 재밌어서. 저희가 1층, 2층 있고요. 거기 구독자리 넘어가면 또 있어요. 진짜. 개성입니다. 응, 개성 있어. 가보고 싶었어. 어떻게 왜 이렇게 찾아가지고. 뒤에 붙여놓은 거 선생님이. 약간 또 생각나는 게 있어. 응? 지나가 원리를 찾아라. 그치? 그래서 세 번째 나 아는 사람인가? 마당에 보여 갤러리에서 항아리가 있어. 항아리가 항아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좋은 집에서 항아리로 뭐 할까? 장을 잠깐. 근데 여기 야외 이렇게 딱 보이니까 바깥이 보이는 전시장입니다. 이게 멋있다. 되게 유명하잖아. 다랑아리에서 유명해. 재밌었지? 응. 이것도 400만원짜리. 뭐니? 어, 나 고려 세운데 세운 어디 갔는데. 와 신기하다 이거 진짜. 와 신기해. 전시 소감이 어떻습니까? 진짜 좋다. 오빠 그리고 우리 밥 먹으러 토속 거기 갈 거잖아. 근데 거기 굉장히 특이한 게 있다. 뭐? 오빠 가서 딱 메뉴판을 보고 다른 가게와 다른 점을 딱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. 찾아내봐. 퀴즈, 퀴즈야. 퀴즈야? 응. 꼭 알아내. 알았어.
옛날에는 평창동 이쪽 그 갤러리랑 막 그 출판사랑 막 이런 거 있는 데가 그래도 좀 유명했던 것 같아. 요새 애들 원서동 가듯이. 원서동 알지, 오빠? 그 북촌 그쪽에. 북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제는 거의 없다.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되게 유명한 갤러리가 한 세 개 정도 있거든? 이쪽 말고 하나 옆쪽에 두 개가 더 있어. 근데도 가봐도 되고. 이거를 바위 이런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살려가지고 건축을 했잖아. 거의 이탈리아의 돌집. 그치? 요새. 요새. 막 이런 것처럼. 근데 이건 뭐지? 회사 아니야, 회사? 여기 그렇지? 무슨 갤러리 같은데? 일반 직원 아니겠지? 옛날에 회사에서 뭐 회식하러 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네? 이쪽에. 이쪽이 좀 익숙해. 근데 기억이 안 나. 안 나. 가봅시다. 얼마나 많이. 저희는 토속촌 안에 들어갔고 토속 정식 칼국수 만두 두 개, 동태전 두 개, 고기전 두 개 요거 하나에다가 만두국을 시켰습니다. 소고기 국밥은 안 된대요. 근데 저희가 여기 주문할 때 뭐 특이한? 아 찾아봐. 여기 메뉴판에 다른 가게랑 좀 특이한 차별점은 찾아야지. 이건가 나이? 나이? 아 나이가 아니고 소 제가 여섯 개 열두 여섯 개 열두 개야. 나이가 여섯 살 열두 살. 아니야 모르겠어. 잠깐만. 메뉴판이 굉장히 특이한 점. 특이한 점? 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냐 이거 아닌 거잖아. 아 이렇게 가로로 안 돼 있고 세로로 돼 있냐? 아니 둘이서 같이 보라고 한 거 아닐까? 그러면 특이한 게 뭐냐고. 다른 집보다 특이한 게. 모든 가게의 메뉴판과 비교를 해봐. 모르겠어? 오빠한테 중요한 건데. 아 술이 없어? 여기 술을 안 팔아. 칼국수 집에 술 안 파는 데 많겠지. 아 그래? 응. 아니야. 술집.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. 막 이런 거 전 같은 거 있는데 이런 전 같은 거 있는데 애들이 써놓은 거야. 이런 전 안주로 이렇게 좋은 거를 주고 술을 안 준다고. 사람이 많으면. 김치 정말 맛있다는데. 맛있겠다. 드세요. 나만 안 와봤네? 연예인 다 와보고? 오빠 인플루언서 이러면 안 되지. 오빠 이제 이런 데 다녀야지. 그치?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. 손가락 해주세요. 담백해. 깨끗해. 안 매워. 안 매워. 큰일 났네. 큰일 났어. 가봅시다. 이제 저희는 서울 아트센터로 갑니다. 이쪽으로 좀만 걸어가면 돼요? 한 10분? 시간 좀 있으니까 그럼 가보자. 뭐 8월까지니까 그 안에 올 수가 없구나 우리가. 이게 이렇게 좋냐 여기 이렇게 안에. 아 이거다. 여기 갈치 아니야? 갈치? 진짜 콘크리트 유토피아다. 요새가 말도 있는 집이게야. 다라이. 일본 말이야. 여수 말로는? 고무 다라이. 아야. 아, 여기 되게 잘해놨다. 그렇지. 그 이거랑 뭔 상관이야? 서울 치료 미술.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.
괜찮네. 이런 데가 있었지 서울에? 처음 봤네 진짜. 사람들이 너무 없어. 뭐 관련 사진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. 아니 서울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생긴지도 모르고 뭔가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 너무 이용을 안 하니까 안타깝고 여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다. 그렇지. 평창동 특이하네 진짜. 아니 건물도 이렇게 막 안에 시설도 너무 좋고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. 직원들만 정말 많아. 아? 아 깨끗하다 진짜. 이런 데도 만들어놨네. 교향악단 공연을 보러 갑니다. 네, 서울 아트센터 내부에 3층에 카페가 있는데 커피가 7,600원입니다. 그래서 동지씨가 나가서 백다방 커피를 사왔어요. 7,600원 커피 못 먹는 거야? 응? 왜? 좀 비싸. 15,000원 벌어야 돼. 그 정도 능력 안 돼? 네. 뭐야, 오빠, 우리 평창동 이사 못 오겠네? 평창동 어때? 한번 둘러보자. 이사 오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이 오고. 받아줄 사람. 근데 여기 슈퍼타운 큰 거 많더라. 좋은 거. 없어. 사람들은 다 어디? 응. 건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막. 뉴욕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리를 보러 왔습니다.